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우리 뱀띠 여러분들 하반기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뱀띠 여러분들 상반기, 중반기, 상반기 좀 힘들면서 중반기부터 좀 안정을 찾아가시는 분들 있고, 요 하반기 운에서는 내가 금전운도 높이 들어와 있고, 내가 새롭게 귀인의 운이나 뭐 사람을 만나서 일수로도 내가 금전수 벌고 갈수 있고, 나한테 이득이 될수 있고, 나한테 힘든 거 풀어갈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인연의 운도 강하게 들어와서 혼자 계신 분들,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뱀띠 여러분들 하반기 운에서는 내가 귀인이든지 인연이든지 만나서 이 하반기 좀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 특히 혼자 계신 분들,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안정을 찾아가실 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 또 인연으로 또 이별이나 이런 거 상반기 하신 분들 있어요. 사람으로도 있고 조금 풍파를 겪고 가신 분들이 요 중반기 넘어서 하반기에는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금전수운도 찾아오고, 인연의 운이라든지 귀인의 운이라든지 인연으로 이렇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뱀띠 여러분들 힘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살 기사생 분들, 34살 기사생 분들이 직장의 변화라든지 변동수, 움직임수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년월일에 따라 조금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지금 약간 안정자리가 불안정한 사람들, 조금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이 일어나시는 분들, 새롭게 변화, 변동수 운도 찾아오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인연의 운도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한테 인연, 귀인, 운세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도 찾아옵니다.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 인연의 운으로 조금 귀인을 만나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변화를 주면서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금전수운에서는 열려있는 운이고, 또 지금 내 주위가 산만했던 것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운이고, 내 자신이 조금 힘들게 이래볼까 저래볼까 조금 이렇게 방황하고 갈등하셨던 분들도 마음이 갈등하는 마음이 이렇게 바람이 자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일찍 결혼하신 분들, 또 자손이 없어서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 이런 자손의 운에서도 열려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우리 34살 기사생 분들은 내 운세에서, 하반기 운세에서 매사가 좀 힘들었던 게 편안해지고, 좀 산란했던 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 운에 내가 힘내서 움직여주시면 매사 편안하고 금전수운도 늘어나고 또 앉은자리도 편안해지는 운세 들어있습니다. 46살 정사생 분들, 46살 정사생 분들이 이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하반기 운에 내가 내년수운부터 성주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운에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나면서부터 내 운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46살 정사생 분들이 그동안에는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금전을 벌어도 나가는 금전이고, 내가 맨날 제자리 걸음 하셨던 분들도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하반기 운에 운세가 강하게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 주위 사람들하고 약간 이렇게 인맥이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변화를 주고 변동을 주고 움직이면서도 새로운 인맥으로 형성돼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46살 정사생 분들이 문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면서 그 문서가 나한테 옳은 문서가 될수 있는 이런 강한 문서운도 들어와서 사고팔고 하는데 막힘이 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조금은 입설레 귀설레 약간 이렇게 관제 구설이 조금 힘드셨던 분들도 하반기 운에서는 바람이 자고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에 우리 정사생 분들 운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금전수, 문서운 다 따라오면서 귀인의 인연의 운까지도 같이 들어오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몸수로 조금 힘들게 갈수 있고 약간은 사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자손이 있으신 분들은 자손을 조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손으로도 근심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8살 을사생 분들, 쉬운 8살 을사생 분들이
올 하반기운에는 내가 인간수로 다 움직였던 뭐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구설수에 힘들었던 것도 조금 바람이 자는 수에 들어있고, 문서의 변화, 변동 주면서도 이게 꽉 막혀서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도 조금은 풀어진 대소리하고, 그리고 우리 을사생분들이 사람 속에 인사받을 일도 있고, 좀 명예운도 같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어요. 사람 속에서 내가 인사받을 일도 생긴다고 그러고, 나한테 좋은 일도 생긴다고 그러고, 하반기운에서는 일에서 코에서 한코한코 열리는 수에 들어있고, 좋은 일 끝에 또 좋은 일이 같이 맞물리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속으로 풀어지면서 내가 사람 속에 칭송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좋은 일로 승진 수도 같이 열리면서도 나한테 명예운도 같이 따라오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쉬운 여덟 살 을사생분들은 내가 밖에 활동을 하시면서 매사가 풀어지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부부간에 약간 시끄럽게 소리가 나면서 이별을 부를 수 있고, 내가 인연을 밖에서 인연을 만나면 괜히 인간 구설 망신수 찾아오기 때문에 요 인연으로 인맥으로 엮어지는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괜히 인연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소리가 날수 있고,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망신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이셔도 괜찮고, 사고팔고 하시는 일도 괜찮습니다. 70세 계사생분들, 70세 계사생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고, 지금도 내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 속에서 뭐 바이오 역할 하시든지, 뭘 이렇게 중간에서 소개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움직이시는 분들,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를 주시는 것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크게 뭐 활성화 있게 움직이기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시는 일도 그냥 접지 마시고 그냥 또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활동하는 요 영역에서 크게만 벗어나지 않으면 큰일은 없지만, 내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움직이시든가, 다른 걸 해볼까, 아니면 다른 걸 확장을 해볼까, 또뭐 문서를 잡아볼까 이러면은 괜히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한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힘들게, 금전수로도 좀 힘들게 갈수 있고, 새롭게 시작해 놓고 일이 안 풀려서 나한테 얽매이는, 얽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70세 계사생분들은 내 몸으로 지병을 얻을 수에 들어있고, 괜히 사고수 같은 거 따라오기 때문에 운전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음주운전 피해 주시고, 또 어디 손대거나 어디 움직이시거나 하시는 거될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집안에 뭐 대소사라든지 뭐 어디 좀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세요. 왜 70세 계사생분들이 일적으로는 괜찮게 앉은 데서 편하게 움직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내 몸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딪히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요 하반기운에서는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매사에 풀리는 수에 들어있고, 안정권에 들어있고, 더 벌고 갈수 있고, 또 문서를 잡아도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나한테 좋은 일로 매듭 있고, 좋은 일 끝에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